새로운 탄창을 끼워서 탄띠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장전 모션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게 했어요. 오, 맞았다. 이야. 안녕하세요. 레틀그라운드 강우진입니다. 레틀그라운드는 뭐예요? 레틀그라운드에 있는 총을 레고로 이렇게 만들어요.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지금 초등학교 6학년. MK14랑 마이크로우즈랑 어그랑 베릴 M76이랑 다 기억하고 있네요. 네, AWM도 만들었었고요. 여기 플레어건, 이게 실제 사람 죽이는 총은 아니고 탄을 넣고 쏘면 보급이 내려와요. 툭하니까 부러지던데 이거. 지금은 뭐 잘 안 부서지도 하고 이렇게 해도 벡터를 만들었는데 SMG인데 실제 총이랑 이게 되게 크기가 비슷해요. 벡터의 경사가 이렇게 많잖아요.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개머리판이 이렇게 늘어나요. 개머리판도 접었다가 부피를 줄여서 보완할 수 있고요. 여기 셀렉터가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리면 방아쇠가 안 당겨지고요. 탈부착 가능한 가늠자랑 가늠쇠가 있고요. 여기에 수직 손잡이인데 이런 식으로 잡고 쏘는 거죠. 발사를 하면 오 센네? 생각보다 센데. 예, 근데 맞아도 뭐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. 제가 배그를 하다가 비빔탄 총이나 전동건, 가스건 이런 걸 사고 싶어요.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. 그래갖고 이렇게 된 거 한번 만들어보자. 총을 처음 만든 게 스카였거든요. 이게 망해가지고 그 다음 총이 그로자였거든요. 그것도 망해갖고 그러다가 버전 3를 만든 거예요. 근데 3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. 파워나 탄피가 떨어져 나오는 거랑 또 아이언 사이트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. 총을 좋아하면 좀 공부스러워하고 그런 편이에요. 그런 사람은 막 밀덕이라잖아요.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레고 총을 만들기 위해서 알아야 될 정도만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. 이거 M249인데요. 이게 경기관 총이거든요. 이게 탄띠가 여기 있고 이렇게 떠라르르 이렇게 딱 끌려가면서 탄이 나가거든요. 네, 그렇긴 안 했고 이런 식으로 장전 모션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게. 오, 진짜 된다. 이렇게요. 우리 손잡이도 위에 달려있는데 이것도 제가 표현을 했고요. 막 영화 같은 데서 막 그냥 이렇게 두루루루루루 이렇게 쏘는 거예요. 제 총에 레일이 거의 다 달려있어요. 이런 식으로 띄울 수가 있어요. 조준을 할 때. 근데 실제 총에서도 위에 레일 있고 배그에서도 달리니까 저도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하는 거죠. 네, 요게 홀로그램 조준기고요. 요거는 레드도트 사이트. 이게 사베어스코프인데 레고 타이어거든요. 조준하면 실제로 확대는 안 되지만 배그랑 에임 모양은 똑같게 하고 있어요. 이게 조준이 실제 되는 거예요? 뭐 이런 건 딱히 도움 안 돼요, 조준할 때. 간지용? 네, 간지용이죠. 그냥. 어떤 식으로 제작이? 탄창을 가장 먼저 만들고요. 총이 원리가 있잖아요. 그 원리가 되는 부분은 먼저 만든 다음 쭉 붙여나가요. 오픈볼트라는 원리를 사용하는데 고무줄이 달린 부품이 총알을 쳐내요. 이거는 스콜피온이라는 권총인데 여기 탄창 이렇게 만들어서 탄을 넣고 끼어서 발사가 되게 괜했고요. 장전이 필요 없이 연속적으로 방아쇠를 당겨갖고 발사를 할 수가 있어요. 아쉬운 부분이 있어. 나중에 좀 이런 거 보완하고 싶다. 얘네가 실총보다 길이가 좀 작거든요. 부품이 많이 생기면 얘네 크기를 실총처럼 한번 크게 만들고 싶어.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레고 브릭 수가 좀 많이 부족할 텐데. 제가 총을 두세 개 정도 갖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를 떠나보내고 다시 새로운 걸 만들어요. 떠나보낸다? 부신다는 거죠.